반갑습니다. 김병민입니다. 이 영상은 김원호님, 목동왕비님, 사지기중신님, 더 레디언트 써님, 빛고울지키우님, 케빈유님, 강리백하님, 봉자신님의 성원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주 위험하고 도발적인 음모론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설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원래 의혹 보도로 여론 굴려놓고 선동시켜놓고 아님 말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참 언론인도 되고 청취율도 1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오늘 참 언론인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뇌피셜로 이야기하고 아님 말고 하면 되니까. 근데 아닌 게 아니면 어떡하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대남 공작 활동을 하는 간첩이라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돈이겠죠. 공작금. 그럼 대남 공작 활동을 보내는 김정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돈이겠죠. 그럼 그들의 가장 환상적인 시나리오는 뭘까요? 아마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걸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 돈을 마련해서 간첩질하는 거. 환상이지. 그거야말로 진정한 창조 공작 아닙니까? 아마 저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통찰하고 있는 영리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첫째, 환경의 장애인의 아동의 인권에 여성의 평화에 좋은 명분들을 최대한 선점한 다음에 종북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시민사회 지원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럼 많은 단체들의 활동 기반이 생기겠죠? 그 틀 안에 종북 단체들이 군데군데 자리 잡으면 되겠지. 마을이니 도시재생이니 하는 명분으로 마을 곳곳에 침투하기도 좋겠지. 약자들을 잔뜩 볼모로 잡아놓으면 견제받을 때마다 탄압 코스프레하기도 좋겠죠. 썩어빠진 위안부 단체를 지적하려고 다가서면 친일 몰이하면 되고 썩어빠진 노동자 단체를 비판하려고 다가서면 약자를 탄압하는 재벌의 하수인 이따위로 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김정은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 장악된 지역의 핵심 산업에 종북 기득권을 만드는 거죠. 탄탄하게. 그리고 입법을 통해 그들의 이권을 보장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과 생산을 의무 매입한다거나. 그러면 사실상 돈을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의 구조가 변해가면 원래 인류는 자유시장의 근본 질서 위에서 부딪히고 맞서면서 미래에 적응이 왔는데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의 변화와 식습관의 변화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굳이 소비 촉진을 위해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고요. 농지나 농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트렌디한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다양화하는 노력, 연구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와 유사한 시대적인 과제에 맞서서 연구하고 미래에 적응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냥 계속 생산하고 계속 의무 매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쌀을 막 찍어내면 우리는 계속 세금으로 농사짓는 지역들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인구가 줄고 있고 식습관이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부담은 더 커지고 그들의 기득권은 더 견고해지겠죠. 저도 사실 개그 콘서트가 없어져서 개그의 초과 생산량이 많이 비축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알아서 제살길 찾았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야 개그랑 쌀이랑 같냐? 뭐 이러면서 식량 안 보니 뭐니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장치들은 지금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정부의 판단 재량을 없애고 그냥 의무화하자는 건데 그럼 고의적인 과잉 생산 문제라든가 의무 매입에 대한 악의적인 활용 이런 건 누가 견제합니까? 그리고 이런 제도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던 단체들이 이 얘기만 하고 살진 않았던데? 방송인 김영민의 정치 편향성은 문제인데 이제 조단위로 메꿔드려야 되는 그분들의 정치 편향성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요즘 화훼농가도 어려운데 1855-0410 네시플라워 통해서 의무 매입해주시겠습니까? 생일 맞은 모든 국민에게 1855-0410 네시플라워로 3단 화환 보내주시겠습니까? 시위를 해야 국민의 목소리예요? 피켓 현수막 들고 머리띠 두르고 나와야 그게 국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아프면 악소리도 안 나와요. 민주당 당신들은 진짜 아파서 악소리도 안 나는 국민들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시위꾼들한테 둘러싸여서